안녕하세요.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지난번 테나시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댓글 이벤트에 세 분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. 임영웅과 닮은 동물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. 닉네임 김다솜님은 임영웅이 알파카와 닮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. 눈이 크고 정말 선하게 생긴 게 똑 닮았어요 라면서 우리 영웅 오빠 항상 꽃길만 걷길 응원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. 닉네임 반딧불님은 임영웅 하면 두 귀를 쫑긋하게 세운 예쁜 토끼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. 입을 오므리고 놀란 표정을 지을 때 정말 귀여워요 라면서 무대에서 라이브 할 때 가장 멋진 가수 사랑해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. 닉네임 정은희님은 임영웅처럼 귀여운 생물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고 센스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. 그래도 굳이 찾으라면 귀여운 댕댕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. 팬분들의 센스 있는 댓글에 임영웅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. 이번에도 팬분들의 마음이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. 다음번 주제는 내가 임영웅에게 입덕한 계기는 입니다.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나시아 페이스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.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